조선시대의 화장의 특징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렇게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피부, 맑고 깨끗하게 드러나는 피부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화장의 특징이다라고 한다면은 피부 관리에 집중한 기초 화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샌내가 오늘은 아주 재미난 물건을 가지고 왔었죠. 그래? 새로 나온 연지라도 가져온 겐가? 아이고, 연지보다도 더 신기한 화첩이옵니다. 화첩? 이건 외국의 여인네가 아닌가? 왜 아니겠습니까? 이래봬도 이거 샌내가 동네 외관에서 온 매분과한테 아주 어렵게 구한 화첩이었지요. 그래? 근데 어찌 이리 망측하게. 젊고 아름다운 화엽 옹주는 나라 밖 세상 소식에도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이웃나라 중국 여인들은 어떻게 화장을 했을까요? 화엽 옹주가 살았던 18세기 청나라에 병패미가 유행했습니다. 파리한 피부색에 가는 눈과 앵두같이 작고 붉은 입술을 강조했죠. 문약한 청대의 사회 분위기가 투영된 결과입니다. 일본 전통 화장의 특징은 흰색, 검은색, 붉은색 세 가지 색이 강조된다는 것인데요. 기본은 하얀 백분이나 염분을 얼굴뿐 아니라 목과 등에까지 펴 바르는 것입니다. 하얀 피부와 하얀 얼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직업상 늘 화려한 치장을 하고 있어야 하는 기녀들이야말로 매분구의 중요한 고객이었죠. 그나저나 요즘 어째 다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 가채가 점점 올라가. 그러게 말이에요. 어느 대감마님은 가채가 너무 무거워 목병이 생겼답니다. 사실 조선시대 미인의 조건에서 얼굴보다 중요한 건 윤기 있고 풍성한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얼굴 화장보다 머리 치장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오래된 벽화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땅의 여성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다양하고 화려한 머리 모양을 연출해왔습니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희고 깨끗한 피부를 가꾸는 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가져온 물건들을 한번 보려오들. 그리고 이것은 엄마야, 서방님들이 더 좋아하는 빨간 입술 홍화연지. 암튼간에 그냥 혼란날 신부 얼굴이 깨져져져져 혀봐. 그것만큼 남사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나. 그럼 남자는 힘, 여자는 피부지. 여자는 피부. 화엽 옹주는 영조의 총애를 받았던 어머니 영빈 이씨를 닮아 용모가 특별히 빼어났다고 합니다. 안 된다.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 거? 아바마마. 옹주가 정인이라도 생긴 것이냐? 아니옵니다. 그럼 무슨 점을 치고 있던 게야? 실은 아바마마께서 백수를 누리실 수 있는지 나뭇잎 점을 쳐봤습니다. 그럼 나는 백수를 못 누리겠구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 부용전의 나무를 다 꺾어서라도 된다로 맞춰보겠습니다. 옹주 덕에 내가 장수를 하겠구나. 날씨가 좋구나. 장수는 할 거야. 당연합니다.
옹주가 성년을 맞은 1752년을 전후해 홍역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화엽 옹주도 그 홍역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백신이 없던 시절 홍역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절 화여봉주가 원한 아름다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미는 어떤 것일까요?